과거 시제,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wish you understood this. I wish you understood this.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현재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의 뉘앙스인 과거를 사용. 이렇게 써 있죠. I wish you understood this. I wish you understood this. 자, understood라는 시제는 과거예요. 그 현재 못 알아들은 것 같다. 이 말은 현재 알아들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되는 그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과거 시제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와 반대적인 거를 얘기해요. 다음 예문에서 보시면, Did you take the photo? 사진 찍었어. 과거죠? Did you take the photo? Yes. We don't have to. 자,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거. 찍었어. 현재 찍지 않아도 돼. 찍었어. 그래서 현재 찍지 않아도 돼서 We don't have to take the photo anymore. 그래서 더안 찍어도 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뉘앙스다. 그래서 시제를 여러분이 과거 시제를 이해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뉘앙스 영어에서 그 1, 챕터 2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 먼저 집어넣는데 사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왜, 콩글리시가 어디, 왜 이걸 실수하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가시면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해석이 같다라고 써 있죠. 그 I didn't eat breakfast this morning 이 문장과 I haven't eaten this morning 그 haven't eaten과 didn't eat를 보세요. didn't eat 먹지 않았다. haven't eaten 먹지 않았다. 자, haven't eaten을 나밥 먹은 적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 I didn't eat breakfast this morning은 the morning is over. 아침 시간대가 끝난 거예요. 그 말은 오후라든가 다음 날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어요. I didn't eat. 아침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I haven't eaten this morning은 It is still the morning. 아침 시간대인 거예요. 그래서 I might eat later. 다음에 먹을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면 밑에 가시 볼게요. 그 우리말은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표현이 같아서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완료의 표현 오늘 아침밥 먹은 적이 없다라고 영어 책에서 해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상황에 맞게 머릿속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명백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imple past versus present perfect 그 현재 완료 그 상황의 차이점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좀더 구체적으로 예문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이 같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현재 완료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 Situation 1. 현재 완료. 질문한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B가 방문한 상황. Have you had breakfast? No, I haven't had breakfast. 아니, 아침 안 먹었어. Do you want some? 뭐 먹을래? Situation 2. 단순 과거. Did you have breakfast? 아침 먹었어? Yes, I did. 네, 먹었어요. What about the blood test? 피 검사는 어쩌시고요? You were supposed to fast until this morning. 여기서 fast요. 달리, 뭐, 빠른,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금식이라는 뜻이죠. You were supposed to fast until this morning. 아침까지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 과거 현재 완료 상황의 차이점을 지금 이렇게 예문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과거라고 하는 거는 우선 그 현재 완료대보다는 그 전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대가. So, did you have breakfast? 라는 이 말을 한 간호사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단순 과거를 써서 사실을 나열한 느낌을 주죠. 뭐, 친구에게 인사하면서 아침을 먹은 사실만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죠. 현재 완료에서는 밥을 안 먹었고,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다 같은 다소 이런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게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그 질문한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비가 방문한 상황. Have you ever had breakfast? No, I haven't had breakfast. Do you want some? 뭐 먹을래? 라는 그런 상황과 단순 과거에서는 Did you have breakfast? 해서 오후 때라는 거. Yes, I did. What about the blood test? You're supposed to fast until this morning. 해서 이렇게 구별을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단순 과거, 과거 진의 해석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해석이 뭐냐면 이게 우리말 해석이에요. 콩글리시를 왜 이렇게 뭐 10년 전, 15년 전, 17년 전 우리 학습자들이 항상 똑같아요. 세대가 바뀌는데도. 그 단순 과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시제를 왜 실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제가 참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그 동사 시제라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몇 시야? 몇 시지? 몇 시인가요? 몇 시라고 했죠? 지금 몇 시지? 몇 시라고 했죠? 지금 끝에 나오는 게 동사잖아요. 이런 우리말도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는 거는 뭐 어르신한테 몇 시니? 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이런 그 동사의 시제 표현이 이해해야지만이 그 뉘앙스 이해해야지만이 영어가 무례하게 말을 안 해요. 그 우리 학습자 콩글리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뉘앙스 영어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동사 시제에 관련된 거고 그 관련된 이제 품사들이 쫙 나와 설명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 전치사, 부사, 접속사 해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느끼시라고 지금 비디오도 만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이러면. 그래서 그 우리말 해석이 같다라는 게 뭐냐면 I ran all the time. 난늘 달렸어를 영어로 하면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So I ran all the time. I was running all the time. 지금 ran과 여기요. was running.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그 우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I ran all the time as a child. 달렸다. 이거 끝에만 볼게요. 달렸다. I was running all the time. was running. 중이었다. 어때요? was running을 만약에 우리말 해석을 박스를 보시면 단순 과거, 과거지는 역시 우리말의 표현은 같아요. 뉘앙스는 다르죠. 지금 키워드만 있겠죠? 달렸던 중이었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달렸던 중이었다. 아니, 안 하시죠? 그래서 달렸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틀리는 이유. 이거 지금 많이 틀리는 이유. 이거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말 해석이 같게 해석이 돼요. 이거 번역을 하면은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밑에 가시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말 해석은 같은데 영어는 틀리죠. 뭐 ran과 was running. 그럼 그거에 따른 상황도 틀리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Did you breakfast에서 그 오후 때 하는 대화 그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 과거도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 Oh, you look great in the photo. How old were you? 현재 나이 아니라는 거. I was 15. I ran all the time back then. 그때는 항상 달렸어. 네. 그래서 단순 과거라는 게 현재와 반대적인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도 현재와 반대되는 뉘앙스로 지금 꾸며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달렸어. 그때 달렸어. 그때 달렸어. 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아이러닉하게 그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 과거 진행에서도 사용하는데 근데 뉘앙스는 틀리죠. 나는 틀리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럼 과거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그랬더니 what would you like as a child? 그래서 너 그때 어때? 어렸을 때 어땠니? 어렸을 때 어땠니? 어때요, 느낌이? 어렸을 때 어땠니? 이거 사진 아까 그 단순 과거에서는 you look great in the photo. 어떤 사실적이죠. 단순 과거라는 게 사실적이라는 거. 그렇죠?
몇 살이었어? 사실적이죠, 이것도. 그래서 단순 과거, 단순 현재도 보시면 해가 뜬다라고는 다 들어보셨죠? 그것도 단순 현재 쓴다. 사실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라는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역사라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그 단순 과거, 그리고 단순 현재, 그 사실적인 그 뉘앙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행은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같은데 영어에서는 틀리다라는 거는 Well, you like as a child. 어렸을 때 어땠어? I couldn't sit still. I couldn't sit still. I was running all the time. 어렸을 때 어땠어? 어때요, 느낌이? Well, you like as a child. 좀 어렸을 때 어땠어? 그 현재와 반대적인 뉘앙스보다는 그때 당시를 지금 묘사하는 느낌이 들죠. 그 현재와 반대적인 거구나. 너 어렸을 때 어땠니? 아, 가만히 앉지 못했어. 항상 뛰어다녔거든. 어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의 큰 차이점이에요. 움직임,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에서 들어오면 동사의 개수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설명을 해드리는데, 영어는 그 동사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요. 고급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그 단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단순한 시제부터 먼저 배우죠. 단순 현재, 뭐 단순 과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진행 배우고, 현재 완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수동 배우시고, 하면서 동사 개수가 늘어나요. 수동도 생각해 보세요. 두 개잖아요. 그쵸?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급 영어들 하면, would have bee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would have been, 세 가지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네 가지도 들어가고. Might have done, might have been like, no. Would, may have been goin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네 가지도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동사로만 개수가 늘어나냐? 전치사. 다른 품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제 뉘앙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제 뉘앙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그 과거 진행. 그래서 이제 나오죠. 놀라면 뉘앙스. 그 과거 진행 그 놀라면 뉘앙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단순 과거랑 이제 비교를 해요. 단순 과거 비교하는데 다음 넘버 2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냐면 비스티드라는 단어 보이시죠? 비스티드. 그렇죠? 이게 예문이 똑같아요. 위에 가시면 워 비스팅하고. 그렇죠? 앞에도 똑같고 다 똑같은 문장인데 시제만 약간 바꿨는데 상황이 그러면 상황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뉘앙스 영어예요. 오케이?